이 비준한 처리 문제는 농민을 말살시키는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노무현 정부와 그리고 국회의원 270명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 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 협정 비준 동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에 보고드렸던 대로 농어촌 투입자 대책이 앞으로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대책에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